김건희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가 보이고 이내 코바나 컨텐츠 앞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 목사의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시작합니다. 도착했다고 전화한테만 좀 부탁드리고 휴대폰은 휴관에 두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물건 잠깐 내려놓으시고 죄송하지만 한 번만 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왜 가세요? 이분은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런 거. 아유. 전화하지 마세요. 예,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올은 1946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로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네, 레이디 디올 파우치인데, 예. 네, 클라우드 블루 컬러 제품이에요. 안쪽에서 클린 한번 해드리고 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사오지 마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네. 그래도 성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턴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임세현 소장님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으로 쭉 있었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이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물론 제2 부속실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부대변인이 원래 여사님 담당이에요. 그리고 아, 그 여사님 예, 담당을 예, 했어요? 예, 예, 오, 예. 그러면 여사 공보 잘하시긴, 담당. 아, 예. 그러면 당시에 김정수 여사가 네. 이런 명품이나 이런 거를 누가 좀 들고 다니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불가능합니다. 부인인데. 왜요? 불가능.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쭉 봤을 때 네. 지금 이 대통령실이 기강이 흐트러지고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어요. 이 영상에서요. 일단은 여사가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사인과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저는 저게 검찰총장 부인 때 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이후의 일이잖아요.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네. 6월, 9월. 그렇죠. 네. 그래서 영부인일 때,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사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고요. 아... 그리고 개인 전화기를 저렇게 카톡을 막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정보들이 있고 대통령은 물론이거냐 배우자들도 개인 폰을 거의 소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카톡을 누군가 이렇게 주고받는다? 카톡이 굉장히 보안에 또 취약해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정보가 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카톡 같은 건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이상했고 또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를 저렇게 쉽게 접근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 부속실 없잖아요. 네. 보통은 다 이 부속실 통해서 무엇이 다 이루어집니다. 네. 또 그 밑단에 또 있는 시스템도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제가 대통령 그 배우자 어떻게 보면 담당 공보 담당이었는데 네. 저조차도 김정수 여사께 직접 연락을 못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